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하는 소디입니다. 자, 이번에는 메이플빌드 X vs 메이플 스토리, 네, 카이린 스킬 비교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플빌드 X 같은 경우에는 8월 9일 클로즈 베타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카이린 같은 경우에는 메이플빌드 X에서만 카이린이지 원작 메이플에서는 해적의 건슬링어 캡틴의 스킬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스킬들만 비교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메이플 블리츠 X에서도 카이린만의 스킬이 아닌 모험가 해적에서 건슬링어 권총을 사용하는 직업군의 스킬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약간 그러니까 NPC의 이름이지만, 네, 그런 식으로 비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블리츠 X에서는 뭔가 좀 처음부터 살짝 좀 아쉬운 듯한 느낌이 좀 풀풀 풍기는데. 네, 그리고 재미를 위한 비교 분석입니다. 뭐 진지하게 뭐 댓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다거나 하신다면 좀 참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리츠 X와 메이플 스토리의 스킬 비교입니다. 초보자 스킬은 아예 없고요. 1차 스킬도 아예 없습니다. 아예 모험가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모험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고유 스킬이다 보니까, 고유 스킬 같은 경우에는 각 직업군의 스킬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제외를 하신 것 같고, 1차 스킬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인파이터와 겹치기 때문에 아마 뺀 것 같습니다. 너클을 쓰는 직업, 네. 2차부터 아마 갈리기 때문에 2차부터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근데 2차부터 있다고 하더라도 은근히 좀 많이 삭제된 게 많이 보이네요. 근데 그래도 팬텀과 메르세데스 같이 반토막 이난 스킬보다는 그래도 여전히 그래도 좀 많은 듯한 개수를 자랑하고 있네요. 스킬 천천히 2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는 아쉽게도 없고요. 1차도 아쉽게도 없습니다. 2차부터 매그넘샷 적들에게 탄환을 매우 빠른 속도로 발사합니다. 총탄을 발사해 선택한 적 몬스터에게 15피해를 주고 그 뒤 적 몬스터에게 도탄시켜 12피해를 줍니다. 도탄이라는 게, 근데 원래는 매그넘샷, 원작 매그넘샷에서는 원래 없어요. 근데 하지만 뭐 15피해를 준다는 거는 뭐 나쁘지는 않아요. 일단 공격 스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원작에서도 공격 스킬이, 그러니까 블리츠에서도 공격 스킬 그대로 나타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팬텀 같은 경우 빼고는 일단 괜찮다고 생각은 합니다. 백스텝샷, 후방으로 긴급 회피하며 총을 쏩니다. 선택한 아군 몬스터와 같은 경쟁로에 있는 맨 앞에 있는 적 몬스터를 함께 처치합니다. 아, 그러니까 내 아군 몬스터가 앞에 있던 뒤에 있던 간에, 네, 그러니까 내 몬스터를 기준으로 앞에 있던 뒤에 있던 간에 공격로에 맨 앞에 있는 적을 처치하는 건데, 뭐 근데 일단 결국은 백스탑샷을 하기 위해서는 내 아군 몬스터가 그 라인에 있어야 되고 발동시키기 위해서. 맞습니다. 네. 나름 뭐 그러니까 생각을 잘하신 것 같아요. 백스텝샷이라는 느낌을, 네, 뒤로 후방에서 쏜다라는 느낌으로. 서먼 크루, 도틸러스 용맹 선원들 중 한 명을 랜덤하게 소환합니다. 소환된 선원은 자유롭게 움직이면 적들을 공격합니다. 서먼 크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원작에서는 어떤 선원이 소환되는지 선원에 대한 역할, 그러니까 선원에 대한 공격력, HP 등이 잘 표시가 안 됐던 반면에 블리츠에서는 카이린만의, 그러니까 따로 몬스터, 카이린만의 몬스터 중에 탕윤 브라트 스토너 중에 한 명으로 랜덤으로 소환합니다. 그러니까 각 몬스터의 능력치 동감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원작에서도 브라트 스토너 탕윤이 소환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몰라서 좀 아쉽네요. 인피니트 블릿, 블릿을 한 번에 소비한 후 일정 시간 동안 블릿 소비 없이 소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 에로 같은 느낌인데 원작에서의. 근데 다음에 사용하는 카드의 비용을 다 감소시킵니다. 근데 일단은 그러니까 소모한다는 느낌이, 물론 원작에서는 마나도 소모하지만 총알도 소모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블리츠에서 소모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소모를 하는 게 아마 마나밖에 없어요. 아까 타워 게이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인피니트 블리츠에다가 적용시키신 것 같은데, 뭐
나쁘진 않은 선택입니다. 아 그리고 인피니트 블릭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현재 밸런스 중에서 많이 좀 말씀이들이 좀 많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뭐 나중에 리뉴얼이 되겠던가 아니면 그대로 나오던가 뭐 따로 말씀을 주시겠죠. 네 나중에 오픈 메타 때. 트리플 파이어, 더블 파이어 사용 시 발사되는 총알의 수가 하나 증가하고 공격력이 상승한다. 4차 스킬 래피드 파이어를 키기 위해 20레벨 필요. 선택한 대상이 2 피해를 주는 총탄 3발을 발사해 3치의 피해를 줍니다. 총탄을 발사하는 도중 종몬스터가 죽이면 남은 총탄은 적탄으로 발사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다른 스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른 카드 게임을 보면은 그러니까 총탄을 발사하다가 그러니까 그 오버 데미지를 준다면은 그러니까 내 스킬 카드가 준다면은 다른 몬스터나 다른 타워가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없어지는 건데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 주다가 그러니까 20 데미지를 받고 죽었으면은 타워에게 데미지를 20으로 10이던 20이던 30이던 다이렉트로. 근데 이게 그러니까 타워에게 데미지를 30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혀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죽으면 타워를 발사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발당 10이니까 그러니까 한 발을 맞춰가지고 두 발이 남았잖아요. 그 두 발을 20의 데미지를 주는 거예요. 달팽이가 1의 데미지를 받고 죽었다 하더라도 29의 데미지를 타워에게 주는 게 아니라 발당 데미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한 발을 달팽이에게 이미 쐈기 때문에 나머지 두 발을 타워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데미지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걸로 기억을 해요. 네. 3차입니다. 더블 배럴 샷. 산탄을 발사해 적 다수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뭐 블리츠에서는 타워를 발사해 타워와 가까운 적 몬스터에게 15 피해를 두 번 입힙니다. 타워와 가까운 적이니까 그러니까 타워에 붙어있을 때 더블 배럴 샷을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은 뭐 아닌 거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은 라인에서 뭐 누구를 지정해가지고 쏘는 것도 아니고 필드에 지정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러니까 아군 타워에 붙어있는 적 몬스터에게 15 피해를 두 번 입히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좀 제대로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막 말씀 설명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기엔 좀 많이 어렵네요. 네 다음 럭키 다이스. 던져서 행운을 수여합니다. 주사 결과에 따라 일정 시간 랜덤 목표를 획득할 수 있지만 1이 나올 경우에는 오늘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작에서의 럭키 다이스 효과는 막 달라요. 그러니까 1, 2, 3, 4, 5 다 다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원작에서 근데 그건 제 설명을 또 못 구했어요. 죄송합니다. 제 실수인 것 같아요. 블리츠에서는 굴려서 숫자보다 높은 레벨 몬스터를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숫자보다 높은 레벨의 몬스터를 처치합니다. 그러니까 1이면은 1 이상의 모든 몬스터를 처치. 2면은 2 이상의 모든 몬스터를 처치. 3이면 3 이상의 모든 몬스터를 처치. 4이면 4 이상의 모든 몬스터를 처치. 4이면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모든 그러니까 몬스터의 레벨이 9까지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9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6이 있으면은 9 이상은 죽어요. 9 이상은 죽어요. 그래서 밸런스가 좀 이상하지 않은가. 럭키 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약간 좀 리뉴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몬스터를 처치하는데 일단은 7에서 9까지의 몬스터는 모두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작은 몬스터들은 산단 말이에요.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발키리 페이션트입니다. 발키리 특유의 끈기로 물리 방어력과 HPM 피해 방어력을 연구에 증가합니다. 이 스킬은 타워 피격 시마다 피해를 1로 변경하고 2로 얻는 스택을 추가합니다. 근데 이게 아쉬운 게 타워 업그레이드를 해야지 그러니까 마나 게이지가 좀 더 그러니까 마나 게이지 얼락이 되어 있던 게 좀 더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마나를 타워를 업그레이드 하셔야지만 마너가 안 씹혀요. 마너가 씹히는 거에 대해서 만화가 씹히는 거에 대해서 이건 좀 더 언급을 하거나 아니면은 오류 발생하는 거를 좀 해결을 한다거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해당 스킬 카드를 리뉴얼 한다거나.
그러니까 전 차라리 발키리 펜션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스킬의 코스트를 줄이고 발동시 만화 2회복을 하고 피해를 1로 변경합니다. 그러니까 몇 초 동안 피해를 1로 변경합니다 라고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네, 그게 차라리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격시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미 때리고 있는 상태에서 발키리 펜션트를 쓴다면은 1 줄 때마다 계속 피해를 줄 때마다 계속 2회를 얻는 건데 그게 만화를 정말로 빨리 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직까지도 타워 업그레이드를 못했다 하면은 계속해서 뭔가를 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만화가 안 씹혀. 그렇지 않으면 만화가 씹혀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리뉴얼이 되는 듯한. 네. 어셈블 구루입니다. 서번크를 강화하여 4명의 선원 중 2명을 랜덤하게 소환합니다. 소환된 선원은 자유롭게 적들을 공격하며 치명적인 상태 이상의 자신을 희생하여 보호합니다. 4차 스킬 크로커미더 실을 익히기 위해 10레벨 이상 필요. 이거는 필요 없고 4명 중 2명에게 랜덤으로 소환합니다. 뭐 아 그냥 서먼 그룹에 있는 그거의 그 업그레이드기인데 근데 확실하게 블리치X에서는 달라요. 서먼 크루 같은 경우에는 탕윤, 무라트, 뭐 스토너 그러니까 이런 4명의 선원 중 랜덤으로 한 명을 소환하는 거였던 반면에 어셈블 크루 같은 경우에는 대개 있는 그러니까 모든 몬스터 중 무작위로 하나를 공격로에 소환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5레벨 이상 5코스트 이상의 그러니까 5코스트 이상의 몬스터를 소환해야지만 되게 좀 이득인 그런 카드이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되게 어셈블 크루가 되게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9레벨 이상의 몬스터를 소환하기가 정말 좋아요. 제가 아마 이전 영상에 그러니까 이전 영상은 아닌데 정말로 오래된 영상에 빅덱 카이린 빅덱이라고 해서 제가 만든 가이드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풀메탈 자켓입니다. 블릿을 철갑으로 갑사는 기술을 이렇게 데미지 크리티컬 확률을 증가시키고 몬스터 확률 몬스터 데미지의 일부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뭐 말이 좀 꼬였는데 일단은 데미지 크리티컬 확률 증가인데 블리치X에서는 공격력 증가 그리고 덜파이어라면은 덜파이어의 피해량 연구위 증가시킵니다. 더블파이어 스킬에 연계를 하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왜 더블파이어의 스킬만 연구위 피해량을 증가시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그러니까 카이린 고유의 스킬을 다음번 사용할 때 연구위 증가시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고유 스킬 더블파이어 사용하지 않는다면 의미 없습니다. 저는 차라리 다음 스킬 카드를 사용할 때 그러니까 다음 공격 스킬 카드를 사용할 때 피해량을 2증가시킵니다 라고만 했어도 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좀 아쉽네요. 할로포인트 블릿 일정 시간 동안 블릿을 움직이네요. 파괴력이 한층 강화된 블릿을 사용합니다. 선택한 적 몬스터와 아군 몬스터의 스틱을 칼키스만큼 피해를 입히고 적 스틱 중 가장 높은 스틱을 삭제합니다. 어? 적 몬스터에게 아군과 몬스터에게 아군과 적군 모든 스택에 한 만큼 피해를 주고 적 스택 중 가장 높은 스택을 삭제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스택이 그러니까 타워 스택이 있고 뭔가 그러니까 데미지를 준 스택이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아마 그거에 대한 합산을 적 몬스터에게 입히고 그리고 상대방이 있는 적 스택 중 높은 스택을 삭제하는 건데 그러니까 스택 데미지를 주고 스택 데미지를 삭제하고 그러니까 스택 데미지를 주고 스택을 삭제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물론 블릿이란 느낌상 상대방의 스택을 삭제한다 그러니까 탄으로 스택을 삭제한다 그래 그러니까 의미 부여는 돼요. 의미 부여는 돼요. 근데 하지만 근데 원작에서 효과는 데미지를 상승시키는 거예요. 데미지를 상승시키는 건데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그래도 블릿이란 느낌을 좀 받기는 해요. 네. 뭔가 스택을 어떻게 없애는지에 대한 느낌은 오잖아요. 그러니까 총알로 좀 애매하긴 한데 네, 넘어가겠습니다. 래피드 파이어입니다. 네, 아주 빠른 속도로 탄을 발사하고 스킬 캐리 들어오고 있으면 최소도로 탄이 나가며 좌우로 이동합니다. 래피드 파이어의 스킬을 캠프 배터 제품 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번호 사용할 수 있다. 아 이거는 원작이구나.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원작이구나. 블리츠 같은 경우에는 내 손에 모든 카드를 트래프파이어로 변경시키고 트래프파이어로 데미지를 줍니다. 네.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트래프파이어의 카드 효과를 제가 아마 보여드리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나쁘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트래프파이어의 1로 감소시키는 건데 1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빨리 찬 거기 때문에 네. 전환 노틸러스 노틸러스의 공격명령 노틸러스 호의 공격명령을 내려 적 다수의 다수를 동시 공격을 합니다. 노틸러스 공격 빈사 상태의 저를 공격해도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공격 반사 상태의 저를 공격해도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아 사용하면 3번 쿨 럭키다이스 배틀십 콤보에 대해 대기 시간을 빈 일정 시간 빈을 감소시키고 재상 대기 시간 동안 캡틴 니그네이트의 게임기를 증가한다. 일단 원작 같은 경우에는 노틸러스에게 포격 명령을 내려 필드의 부작 위 위치에 있는 실 피해를 주는 포격을 팔이 실시합니다. 포격에 의한 피해는 정몬스터만 입지만 포격에 맞지 않은 정몬스터는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드에 내리지만 그러니까 필드와 필드 사이에 포격을 내릴 수도 있다는 거 인 것 같아요. 제 느낌상에는 그러니까 랜덤으로 공격을 하지만 그 피해를 입지 않으면은 X 이기 때문에 좀 되게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전 차라리 노틸러스의 코스트를 좀 더 높이고 확실하게 그 필드에 있는 몬스터에게 데미지를 주는 걸로 바꿨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원작에서는 확실하게 그러니까 거기에 없으면이지만 근데 물론 거기에 없는 적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필드 위에 확실하게 있는 적들이 없어지진 않잖아요. 근데 블리츠에서는 좀 뭐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A라는 필드 위에 전업 노틸러스를 쓰면은 그러니까 그 8마리 그러니까 A라는 필드 위에 8마리의 몬스터가 있어요. 8마리의 몬스터가 있는데 원작에서 전업 노틸러스를 쓰면은 A의 필드에 있는 8마리 몬스터는 모두 다 죽잖아요. 근데 블리츠에서는 8마리의 캐릭터 중 그러니까 8마리 몬스터 중 4마리만 맞을 수도 있고 2마리만 맞을 수도 있고 1마리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랜덤으로 무작위로 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좀 많이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4코스트를 진짜 힘들게 썼는데 10의 피해만 맞았어요. 몬스터 하나에게. 말이 돼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전 잘 필드 무작위는 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카운터 어택입니다. 피격 시 순간적으로 데미지가 상승하고 스킬 레벨이 높아질수록 지속 시간이 증가합니다. 카운터 어택의 효과는 50초에 한 번씩 발동할 수 있고 블리츠 X에서는 타워가 피해를 입을 때마다 적 타워에게 같은 피해를 입히는 카운터 스택을 3회 추가합니다. 타워가 피해를 입을 때마다 1스택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50의 피해를 한꺼번에 30의 피해를 줬다 하면은 30 피해를 입기 전에 써야 돼요. 입기 전에 해서 상대방의 스킬 카드가 뭐였는지 생각을 하고 내 피가 없으니까 상대방이 카운터를 때리겠 내 피가 없으니까 상대방이 뭔가를 하겠지 하면은 이렇게 내놓고 해가지고 상대방도 때리고 하는 식으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근데 3회가 은근히 좀 애매한 게 그니까 내 타워 그니까 모든 세 라인에 전부 다 상대 몬스터가 내 타워를 때리고 있어요. 그때 쓰면은 그 세 개의 몬스터 중 랜덤으로 한 명의 몬스터의 데미지가 그러니까 상대방 데미지에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좀 많이 애매하죠. 3회 주는 거밖에 안 돼요. 3회. 근데 물론 코스트가 1이라서 좋은 거예요. 1이라서 코스트가 1이라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코스트가 1이라서 만약에 카운터 어택의 코스트가 4나 3이었다면은 아마 스택을 5회나 6회 정도는 줬겠죠. 네. 그걸 생각을 하시고 카운터 어택을 쓰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운이 좋으면 그러니까 내 체력이 많고 상대방 체력이 없는데 상대방이 필드 장악을 했다 그렇게 한다면은 카운터 어택을 3장 모두 다 꺼내요. 3장 모두 다 꺼내가지고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공격력이 제일 높다 한다면 25의 데미지를 줄 거란 말이에요. 25의 데미지를 3의 피해를 준다고 생각을 해봐요. 75인데 내 패에 카운터 어택이 3장 있어요. 75 끝나는 거예요. 상대 필드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카드가 공격 업그레이드가 잘 되었다 아니면은 정말로
비싼 카드고 정말로 체력이 높고 정말로 공격력이 높은 카드다 한다면은 카운터 어택으로 피니쉬를 내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나름 뭐 괜찮은 카드인 것 같아요. 원작도 괜찮고. 네, 캡틴 디그니티입니다. 캡틴의 위험으로 청기류의 무기와 무기의 숙련도와 공격력을 증기시키고 목표의 명중시 폭발하는 탄환을 사용하여 추가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근데 물론 원작에서 캡틴의 위험으로 공격력을 증가시키고 폭발하는 탄환을 사용해서 피해를 입히는 건데, 네, 블리치에서는 캡틴의 권위로 침묵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침묵이라는 게 무슨 효과냐면은, 해당 몬스터가 업그레이드된 체력이나 공격력을 아예 침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몬스터에게 걸린 버프 카드를 없애는 거죠. 네, 침묵이 그런 카드입니다만. 침묵이 그런 카드입니다만, 네, 좀 원작과 괴리감이 많이 많죠. 근데 그 이유가 어쩔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밸런스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카드가 필요하니까 그나마 제일 비슷한 그리고 설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카드의 이름을 붙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많이 아쉽네요. 퀵드로우, 공격 시 일정 확률로 다음 사용할 스킬의 공격력을 대폭 강화해주는 효과를 받을 수 있다. 효과 발동 시 사용하면은 다음 스킬의 공격력이 강화된다. 카드를 한 장 뽑고 카드의 비용을 2로 변경합니다. 공격 시 일정 확률로 다음 스킬에, 네, 이게 퀵드로우가 가장 좋습니다. 근데 물론 확률은 반반이에요. 한 장을 뽑을 때 그 다음 스킬이 퀵드로우면은 퀵드로우를 2로 쓰는 거예요. 정말 안 좋죠. 네, 이게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가능해요. 퀵드로우로 뽑았는데 그러니까 원래 그 코스트가 1이나 0이에요. 근데 0이면 손해죠. 0이나 1이면은 그러니까 2 같은 경우에는 1의 만화를 소모하는 거니까 1의 만화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바로 모으는 거라도 상관없네. 근데 중요한 거는 0의 만화 카드를 퀵드로우에 의해서 2로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좋아요. 근데 그래서 반대로 빅덱 같은 경우에는 내 몬스터가 전부 다 5 이상 9에서 7, 9, 7, 8로 다 쌓아져 있다 한다면은, 퀵드로우 뽑아가지고 9레벨 몬스터가 2가 된다 하면은 정말 좋죠. 네, 이건 정말로, 그러니까. 근데 물론 퀵드로우도 약간 패가 꼬여가지고 괜히 3레벨 카드를 이 카드로 변경해가지고 지금 쓰는 카드도 아닌데 막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퀵드로우도 잘 보고 쓰셔야 합니다. 되게,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카드 변경은 2로 변경하는 거니 이거는 블리치 X만의 컨셉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퀵드로우의 효과가 그냥 공격력을 회복해주는 건데, 물론 블리치 X 제작진들이 카이리는 공격력 업그레이드가 많은 캐릭터로 가자, 그런 식으로 가면 훨씬 더 좋지 않겠냐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밀어줬다면은, 원작처럼 그런 식으로 밀어줬다면은 그런 식으로 될 수 있을 카드였어요. 그런 식으로 될 수 있을 카드였기 때문에. 근데 퀵드로우가 좀 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퀵드로우는 의외로 컨셉 카드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컨셉 카드가, 블리치 X에서의 카이린의 컨셉은, 비용을 줄이고 빨리 소환하고, 빨리 필드에 소환하고, 빨리 강화를 시키고, 그리고 공격 스킬을 써가지고 필드 장악을 한다, 그러니까 빨리 필드를 흔든다에 가까운데, 원작에서는 동료를 소환하고 내 공격력을 강화하고 쏜다 라는 식으로만 되어 있고, 공격력이 좀, 공격 속도가 좀 빠르잖아요. 래피드 파이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된 반면에, 그러니까 쓸어버린다 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공격력을 강하게 하고 필드 장악보다는, 네, 원작에서는 필드 장악보다는 공격력이 강하게 되고 공격 속도가 빠르고 그런 캐릭터인 반면에, X에서는 모든 필드를 장악하고 상대방, 그러니까 게임의 라운드를 흔드는
그런 캐릭터이지 않나. 약간 컨셉이 좀 바뀐 것 같은데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루 커맨더십 투기의 통솔력으로 어셈블 프로로 소환된 소년의 능력을 강화하고 내성에 저항하는 힘을 기른다. 추가로 소환된 선언에 따라 별도의 패시 효과를 알린다. 근데 이런 스킬에 대한 효과는 없고 그냥 크루 커맨더십 해당 아군의 해당 아군 몬스터의 레벨만큼 몬스터의 공격과 체력이 증가합니다 랍니다. 내 필드 위에 레벨 9와 8짜리가 2명, 그러니까 8짜리, 7짜리가 2명 있고 9레벨짜리가 1명 있다면은 9레벨에게 크루 커맨더십을 넣어 걸어가지고 9레벨에게 각각 9 체력과 공격력을 9씩 모든 몬스터에게 더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몬스터 강화를 하는데 정말 쉬운 거죠 카드가. 그리고 또 빅덱의 효과가 되게 좋아요. 계속 네. 빅덱의 효과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내 필드 그러니까 물론 근데 내가 처음에 그러니까 아군 타워를 때리고 있는 카드를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그러니까 방금 소환한 몬스터에게 크루 커맨드십을 해야겠죠. 그래야지만 그러니까 체력이 증가, 공격력이 증가하겠죠. 그것도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타워를 때리고 있는 몬스터에게 크루 커맨드십을 걸 거냐 아니면은 타워에 있는 카드보다 좀 더 후회를 생각하겠다 하면은 타워를 때리고 있는 몬스터에게 크루 커맨더십을 걸고 뒤에 있는 몬스터에게 모든 걸 맡기는 그런 식의 플레이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파이렛 스타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해적의 자세를 취해 공격력과 상태 이상 모든 속성 내성을 증가시키고 일정 확률로 물러서지 않는 상태가 된다. 단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회피치는 감소한다. 네, 괜찮은 왜 원작에서는 뭐 멋진 것 같네요. 일단 말만 들어보면은 네. 하지만 블리츠X에서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높은 비용의 몬스터를 소확하고 소확한 몬스터의 체력만큼 모든 체력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몬스터의 체력만큼 모든 몬스터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몬스터 카드 한 장도 없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데 되게 좋은 게 빅덱이랑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내 필드 위에서 퀵드로우나 아니면은 뭐 어셈블 크루 같은 그런 효과로 내 필드 위에 9레벨 몬스터가 소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9코스트의 몬스터가 소환이 됐어요. 그 몬스터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 아니면은 그 몬스터가 억지로 소환했는데 상대방은 좀 더 위니 작은 몬스터들이 그러니까 여러 개 그러니까 모든 필드에 다 장악을 했다 한다면은 파이렛 스타일로 네, 그 몬스터 그러니까 내 아군 몬스터의 체력만큼 쓰면 되는 건데 일단 확실한 거는 9레벨 몬스터가 체력이 제일 높아요. 체력이 제일 높고 그걸로 데미지를 들어간다 생각한다면은 파이렛 스타일도 나쁘지는 않은 카드인 것 같아요. 네, 퍼실 레이드입니다. 영사수 거대 문어를 소환해 전방에 일제 사격을 퍼붓는다. 퍼실 레이드 시즌 동안에는 적의 어떤 공격에도 밀려나지 않는다. 스탠스 효과 있는 것 같네요. 원작에서는 블리츠에서는 마부자비로 난사의 법인 내 적에게 20피해를 주고 이동 단계를 1감 도시킵니다. 그러니까 밀려나지 않는다는 거는 아군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고 그냥 상대방의 몬스터의 이동속도를 감소시키는 걸로 다 됐네요. 이동속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 크게 그러니까 일단 현재로서는 크게 막 이동속도가 감소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은 별로 없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헤드샷 적의 몬스터 머리를 맞춰 강력한 데미지로 공격한다. 당한 적은 일정 확률로 즉사각으로 적용되지 않는 적에게는 강력한 데미지를 준다. 뭐 블리츠X에서는 뭐 뻔하죠. 그냥 처치합니다 가 되네요. 넘어가겠습니다. 하이퍼 어뉴어링 넥타 특별한 음료 한 잔을 들이켜 육체를 고양시킨다. 선택한 아군 몬스터를 1레벨 높은 무작위 몬스터로 변경합니다. 단 1레벨 몬스터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스킬 사용이 취소됩니다. 8레벨에서 9레벨, 7레벨에서 8레벨, 6레벨에서 7레벨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는 건데
변경을 할 때 주의하시는 게, 그 내가 소환한 몬스터의 레벨이 그러니까 있는데 레벨이 중복이 안 돼요. 9레벨 몬스터에게 9레벨 몬스터를 줄 수가 없어요. 무조건 한 단계 높은 몬스터로 한 단계 높은 몬스터로 변경을 하는 건데,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쓰는 게 HP 회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타워를 때리고 있어요. 타워를 때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니언 렉타가 그러니까 은근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소모가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좀 뭐랄까 손해 아니냐 쓰면은, 근데 그 소모가 손해가 전혀 아니에요. 8레벨 몬스터가 때리고 있어요 타워를. 근데 체력이 없어요. 그때 딱 어니어링 레타를 쓰시면은 8레벨 몬스터가 9레벨 몬스터로 바뀌면서, 그 9레벨 몬스터로 바뀌면서 체력과 능력을 동시에 쓰면서 타워를 때려요. 그니까 내 아군 타워에서 적군 타워까지 이동하는데 기간은 시간은 걸리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카드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9레벨 몬스터를 소환하기까지 어니어링 레타 플러스 4의 마나를 좀 더 써야 되는데, 근데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어니어링 레타로 재미를 볼 수 있다. 네, 어니어링 레타 같은 경우에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컨셉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원래 원작을 따라간다 한다면, 그러니까 몬스터를 선택해가지고 해당 음료를 마시게 한 다음에 HP를 회복하는 건데, 근데 블리츠에서는 원작을 파괴하고 다른 컨셉을 넣었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원작을 파괴한다는 게, 그러니까 파괴? 그러니까 너무 원작을 따라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블리츠만의 컨셉을 그러니까 플레이어분들에게 강조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뭐 게임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비난이나 뭐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존중은 하지만,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존중은 하지만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일부러 이런 컨셉으로 카이린을 만들려고 이렇게 카드를 만들었다 라는 게 눈에 보이네요. 왠지 모르게. 그리고 현재는 사라진 스킬들입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많이 돼요. 현재는 사라진 스킬들인데, 근데 그 스킬을 가지고 이렇게 카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서 봐야 하는 점은 이 스킬 카드를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죠. 원작에서는 더 이상 쓰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물론 블리츠만의 스킬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블리츠만의 스킬로 생각을 한다 두고 그냥 그대로 카드를 둬도 되는데, 근데 물론 추억 파리도 되겠죠. 추억 파리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스킬에 대해서 그러니까 되게 추억을 하시던 분들은 추억 파리도 되겠는데, 블리츠 X에서의 입장은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하네요. 원작에서는 배틀십의 탑승, 그러니까 원작에서는 배틀십이라는 것에 탑승을 해야지만 쓸 수 있는 스킬입니다. 근데 블리츠에서는 배틀십이라는 스킬은 따로 없고 그냥 타워를, 그러니까 포탑으로 때리는 건데, 무작위 각도로 5회 발사합니다. 폭발 범위 내 적은 모두 16K PL을 입으며 포탈 여러 번 발사해서 피해를 7축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각도가 무작위로 5회라서 이건 직접 그러니까 한번 카드를 사용해 보시고,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은 카드인지 필요한 카드인지 어떻게 쓰면은 무작위로 했지만 상대방 몬스터에게 전부 다 맞힐 수 있을지 또 나름대로 연구를 하셔야 되는 카드인 것 같습니다. 뭐 나름 배틀쉽이라는 느낌도 살리고 해가지고 무작위 각도로 5회 발사한다는 걸 넣으신 것 같은데, 나름 뭐 괜찮은 컨셉인 것 같고요. 배틀쉽 토르페도 적을 뚫고 나가는 단단한 포탄을 발사한다. 배틀쉽에 탑승한 상태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배틀쉽이라는 스킬이 있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지만 블리츠 X에서는 카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합니다. 공격로에 어뢰를 발사해 명중한 대상에게 폭발 범위 내 적당에게 20의 피해를 입힙니다. 적 타워에 명중하거나 폭발 범위 내 적 타워가 있으면 적 타워에도 피해를 입힙니다.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일단 확실하게 캐논보다는
확실하게 폭탄을 쓴다니까 그렇긴 한데 일단은 뭔가 뚫고 나간다는 느낌은 없고 그냥 폭발 범위 내에 있으면은 그것도 데미지를 준다 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컨셉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뚫어서 그러니까 통과해가지고 통과하는 장마다 데미지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범위 내에서 있는 적에게만 모두 준다 라는 거네요. 브리치 X만의 카드가 따로 있습니다. 파이렛 보드입니다. 혹시 모르죠. 파이렛 보드도 그러니까 현재 없어진 스킬일 수도 있고요. 선택한 공격로를 제외한 다른 공격로에 모든 몬스터를 처치합니다. 정몬스터가 하나 있더라도 공격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있는 공격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쁘진 않은 카드입니다. 근데 하지만 솔직히 되게 블리츠 X에서는 한 라인에 몬스터가 3개 이상 있는 건 보기가 힘들죠. 그냥 그러니까 임시방편으로 그 라인에 있는 몬스터를 없앤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쓰셔야 되는 건데 근데 3코스트라서 약간의 피해가 있어요. 상대방이 다른 3개의 라인이 있는데 3개의 라인을 전부 다 점령했을 때 그 중에서 그나마 체력이 높고 그나마 공격력이 높은 몬스터에게 써야 되는데 근데 결국에는 3코스트를 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몬스터를 소환할 거를 버리고 파이렛 보드를 써야 하기 때문에 약간은 손해일 수도 있어요. 네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네, 총평은 이렇습니다. 블리츠 X만의 카드로 해적의 권위라던가 자세같이 컨셉에 맞게 한 것은 좋았는데 카이린이라는 게 좀 많이 애매해요. 캐논 슈터의 NPC이기도 하고요, 인파이터의 NPC이기도 하고요, 캡틴이라던가 건슬링어의 NPC이기도 합니다. 카이린은. 근데 하지만 지금 블리츠 X만의 그리고 클로즈 베타에 등장한 카이린의 카드는 전부 다 캡틴과 건슬링어와 맞는 그것에만 맞는 카드이기 때문에 나중에 캐논 슈터나 아니면은 인파이터 스킬도 나온다면 좋을 것 같네요. 아니면은 관련 NPC가 나온다면 차라리 카이린이라는 이름 대신에 모험가 해적 해가지고 해적 계열에서 건슬링어 계열로 캡틴으로 바뀐다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블리츠 X에서는 되게 특이한 게 NPC가 직업군이에요. NPC가 역할군이고 근데 그래서 각 직업, 각 마을에 있는 NPC들도 그러니까 직업군의 NPC들도 나오지 않을까 했으나 근데 중요한 거는 메르세데스의 몬스터 카드 중에 헬레나가 있습니다. 헬레나가 있어서 헬레나가 NPC로 등장할 것 같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블리츠 X 개발진만이 알고 있겠죠. 그것도 그거고 일단 그러니까 카이린의 총평은 이래요. 카이린이라는 이름에 맞게 NPC에 맞게 다양한 스킬을 쓸 수 있게 해주느냐 아니면은 이외에 좀 더 몇몇 개의 NPC를 넣던가 아니면은 그냥 직업군 아니면 몬스터군 그러니까 직업군으로 넣어가지고 모험가만의 스킬을 카드로 만들어가지고 플레이어가 쓸 수 있게 만드느냐도 있고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토르페도라던가 아니 아까 전에 배틀쉽 캐논이라던가 없어진 스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보를 보일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라는 게 저의 총평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되든 간에 메이플 블리츠만의 게임성을 살리고 원작도 살린다면 저는 어떤 방식이든 환영합니다. 근데 지금과 같이 되게 좀 지금처럼 되게 좀 뭐랄까 되게 제대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린 말을 못한다면 되게 좀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카이린이었고요. 되게 애착이 가는 캐릭터인 만큼 문제점도 많이 보였던 것 같고 좀 많이 아쉬웠던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네, 스킬 비교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